그때 월수 금 싸줬냐? 매일은 못 싸고 네, 월수 금. 맞아. 그래, 내가 들고 다녔잖아. 그때 맞아. 그때 오빠 안 그래도 그때 코로나라서 어머니 회사 일 돕고 있을 때 회사 출근하고 아침에 회사 출근했다가 아침에 아니, 나한테 왔다. 새벽에 가가지고 도시락, 나한테 도시락 배달하고 주고 출근해서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가서 현장 다니고. 현장 다니고. 그때 일 하셨을 때. 네 맞아요. 현장 일 하셨을 때. 네. 아 박성훈 씨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다시 저녁에 다시 또 나 면회 와가지고 나 또 챙겨주고 집에서 혼자 그 출산 준비 다 하고 빨래 같은 거. 그랬지 그때 당시에.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야 근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네가 있는 거야. 내가 직원들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으로 주고 일했으니 아들이라고야 어? 막 팍팍 줘봐. 응? 그럼 직원들 보시기에도 응? 그러면 안 돼. 응? 직원들만큼만 줬어도 내가 오래 일했을 거야. 아 일을 오래 못해. 아 그러면 역차별은 안 돼 또. 덜 주면 안 돼. 맞아 덜 주면 또 못 있지. 반 회사 가지. 직원들만큼만 줬어도 내가 오래 일했을 거야. 힘들어해서 좀 직원들만큼도 안 주니까 내가 거기를 못 버티고 나왔지. 내가 아니 좀 저 반장님은 이 정도 받으시는데 그랬더니만 네가 그 반장만큼 반장님만큼 일을 하냐면서. 그때 좀 서운했지 그래서. 야 네가 전문적인 게 있어. 네가 용접을 할 수 있냐? 응? 아니면 응?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소위 말하는 시다발이 내 이제 보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무슨 돈을 안 돼. 이거 얘기시키면 안 돼. 카리스마, 얘기시키면 안 돼.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냥 어머니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때 법인카드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셔가지고 엄청 혼났잖아요. 나한테 띵동 떠서. 응? 엄청 혼났어 진짜. 엄청 혼났어 진짜. 나도 안 먹는 스타벅스 커피를 직원이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 카드 갖고 와. 법인카드 압수. 카드 갖고 와. 법인카드 압수. 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아? 매매매매 스타벅스 커피가 그때는 비쌌어요. 지금은 아, 지금도, 수박이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